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발언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상 진짜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러시아 침공이 이 정착의 정상화의 근거를 바꾸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많은 IB 측에서는 전쟁에도 미국과 세계 경제 회복세는 이어진다라면서 UBS 측에서는 오히려 여러 요인에도 전 세계의 경제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페드의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내놓았고요. 특히나 미국 경제는 러시아 경제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고 확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 간에 또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대규모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점차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밀, 옥수수, 대두 등의 상품 가격은 현재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천연가스와 국제 유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폭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증시에서 천연가스 그리고 국제 유가와 연동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가격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식품주들의 이 관련된 주가 흐름은 꾸준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값이 폭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1온스당 1910달러 선 넘어서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 1온스당 18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을 매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CNBC의 기사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2022년 들어서 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S&P 500 지수가 2022년 들어서 13% 넘게 하락한 것을 비교를 해보면 시장 수익률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주식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매도를 하고 금을 사는 것은 오히려 재정적인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고요. 구겐하임도 마찬가지로 주식은 조정에서 비교적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S&P 500 지수가 20% 넘는 조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약 4개월간의 반등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시장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업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지난주만 하더라도 5,30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시장에선 4,20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업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4,600만 원대에서 횡보 구간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지난 7일간 15%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난 7일 동안 19%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안전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실상 암호화폐는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7일 연속 거래가 되는데요. 리스크가 터지자마자 주말에 바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주식의 사실상 선행지표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 알고 보면 이 암호화폐는 최고의 위험 자산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